전하께서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성록대부 어르신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아녀가 부서진 것이 누군가의 엄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흥실이 만든 아녀가 저절로 부서질 리 없겠지.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하려는 이 늙은이를 주상께서 붙잡아 놓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주상께서 하사하신 상방검이 이전 자녀를 병조에 발령내고 방패군 1500을 거느리게 하겠네. 이 검을 가져가 장영실을 잡아들이게. 장영실을 다시 끌고 오다니? 뭘 그리 놀라십니까, 형님? 주상이 아녀에서 굴러떨어져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 당연히 의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상께서 이미 이천을 병조에 보내셨고 나에겐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보라는 하교를 내리셨어. 승록대부의 말은 어폐가 있네. 사안이 그렇게 중대하다면 주상께서 당연히 궁을 지키고 있는 영의정인 내게 명할 일이지. 왜 선왕때의 한물간 장수가 나섰냐? 이 말 아니오. 영례, 이 나라 정승판서들이 명나라 눈치나 보면서 임금의 말을 듣지 않은 지가 꽤 되었지요? 전에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인가? 주상께서 대신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소. 누군가 아녀 바퀴에 손을 댄 흔적이 있습니다. 그 범인이 아녀를 제주한 장영실이든 성공감의 관리들이든 간에 배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형님께서도 이 장영실이 같이 녹서를 찾아가 긴밀한 만남을 가진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야심한 시각에 단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리 하셨습니까? 형님, 이 선왕이신 태종대왕께서 검은 곤룡포를 입고 계셨을 때 이 피바람이 불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